직접 독일 전투식량을 드실 분들이 한번 열어보시죠. 어떤 걸 드시고 싶은가요? 한번 꺼내서. 아, 저는 눈을 감고 아무거나. 네, 뽑아보십시오. 후회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네, 취향 타시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어, 뭔데요? 벌레예요? 벌레. 아, 제가 화요일에 벌레를 먹었거든요. 아니, 또 식상이 다양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아, 강제적으로 태어나서 먹었습니다. 아하. 밀웜 드셨나 보군요. 네, 밀웜이랑 말린 누에 먹었습니다. 이걸 먹을까요? 예, 그럼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걸 얼굴 옆으로 같이 들어주세요. 이거는 돼지고기로 만든 굴라슈 그리고 감자입니다. 예, 참고로 이분이 독일에서 날아오신 분이라 독일어를 잘 아십니다. 네, 굴라슈 aus Schweinefleisch mit Kartoffeln. 우와, 멋집니다. 박수. 네. 독일어 10년을 살았긴 했지만 아무튼 이걸 먹는 건 처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기왕이면 이 표지. 네. 예, 뭐라고 썼는지 독일어랑 좀 읽어보세요. 네, 독일어. 아이만 파쿵 콤바드가시온 인디비주얼 튜바인. 일단 불이 잘 붙었습니다. 제 독일제 SB들 불이 잘 붙었고, 그럼 오늘 먹을 음식을 포장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는 뭐 어렵지 않죠. 살살살 느끼면 그죠. 살짝 이 위에 올려주고. 참고로 이거 오늘 가열하는 데서 SB 쿠커는 독일군에서는 1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독일군 병사들 되게 싫어해요 이거. 귀찮다고. 미군같이 물 부으면은 바로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이러고 있어야 하니. 그렇죠. 먹을 수 있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미군 애들은 또 이걸 부러워해요. 그렇죠, 부러워하죠. 따뜻하다고.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전투식량은 그런 겁니다. 근데 독일군 전투식량 그게 없네요. 그 들어주는 렌치라고 해야 되나, 그 캔 들어주는 도구. 이게 집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딱 좋은데. 일단 요리가 되었고 슬슬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나요? 지금 들고 계신 비스킷은? 아, 네, 이 비스킷은 일단 밀가루 그리고 설탕, 파무 오일 등등이 들어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예, 한번 까보시죠.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네. 예,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맛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먹었을 때는 사실상 이게 그 건빵을 사각형으로 만든 거라 할 수 있겠고요. 유럽의 그 기본적인 건빵 형태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딱 붙어있으니까. 부피 면에서도 이게 훨씬 도움이 되는 면이 많죠.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릇 올려서, 한 접시 올려서 한번 넣으면 어떤 맛이 날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ASMR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잠이 깰 것 같네요. 맛있다. 어떤 면이 맛있어요? 이분은 다 맛있어요. 건빵의 담백한 맛이, 네, 짭조름한 맛이랑 어울려서 맛있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네. 역시 비상식량이라든지 전투식량식은 좀 화려한 편이죠. 포화스러운 편이죠. 고향이 그리워지는 맛. 아하, 역시 독일에서 온 분다운 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오늘 멋지게 시식을 해준 분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영주권자이자 밀덕, 겜덕, 오덕인 연수유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 복서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